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인물 사진 보정하는 법을 한번 공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친구들 사이에서 사진 보정 자연스럽게 하는 금손으로 유명하거든요. 제가 정말 몇 명의 프사를 바꿔준지 모르고 몇 명의 소개팅을 성사시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극비를 한번 대방출할 예정인데 제가 에픽이라는 어플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스노우 아시죠? 솔직히 셀카를 한 번이라도 찍어본 경험이 있다면 스노우를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이번에 그 국민 셀카 앱 스노우에서 에픽이라는 프리미엄 무료 사진 보정 앱을 출시를 했어요. 10대들 사이에서 핫한 조명 연출, 그리고 다리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 왜곡된 배경을 되돌리는 보정으로 유명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전에는 유료로 보정하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돈 내고 사용하던 기능들이 이 앱에서 다 제공이 되고 심지어 무료인 거예요. 진짜 광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스노우의 모든 기술들이 다 녹아들어간 어플이라서 저는 이거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 솔직히 여러분 이게 돈 드는 게 아니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앱을 통해서 제 사진을 직접 보정하면서 제 보정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사진을 불러와 주겠습니다. 이 사진의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빛을 등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어둡게 찍힌 것도 있고 카페 안내문 같은 것 때문에 시선이 좀 분산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제 자세 같은 부분도 약간 라운드 숄더 같이 나와서 약간 사진으로서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수정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깨부터 먼저 펴볼게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뒷부분에 빛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스트라이프 배경 아니면 타일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가지고 신경을 쓰는데 그림자나 빛 이런 부분은 간과해서 갑자기 빛이 휜다거나 이런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우린 좀 오늘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여기 터치 보정이란 기능이 있는데 원하는 만큼 편하게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특별한 점이 터치 보정 복구.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조금 과하게 보정을 해볼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배경을 무시하고 어깨를 이렇게 늘리면 뒤에가 다 휘잖아요. 근데 터치 보정 복구 기능을 사용하면 배경만 이렇게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유료 어플이랑 비교해서도 꿀 기능이거든요. 화질도 안 깨지고 확대도 깔끔하고. 이 방법으로 제가 양쪽 어깨를 다 펴볼게요. 터치 보정으로 하고 네, 이렇게 터치 보정 복구로 다듬고 이렇게 하면 이런 빛이나 창문 왜곡 없이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졌죠. 그 다음에 저의 최애 기능 얼굴 축소 기능으로 전반적으로 비율을 좀 다듬어 줄게요. 적당하게 비율을 맞춰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짜 거슬리는 부분이죠. 이거 안내문 부분 부분 지우개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확대를 해서 부분 지우개로 지워줄게요. 접시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부분 지우개로 조심스럽게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도 되긴 하지만 저는 블러된 부분을 이렇게 패치 기능을 사용해서 나무 질감을 조금만 더 살려줄게요. 이렇게 반복해서 지운 부분을 조금씩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지운 거, 안 지운 거 어느 정도 됐죠? 그 다음은 창 밖의 풍경이랑 제 얼굴의 어두운 부분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부분 조정 들어가서 창밖 부분을 클릭하고 채도를 조금만 올려주면 얼굴 부분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밝기 채도 조절을 해볼게요. 이게 원하는 부분만 클릭해서 미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색감 보정할 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 기능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조명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뭐 선셋, 선캐쳐 등등 많은데 전 아무래도 야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이드 조명으로 조절을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조명을 비추는 위치도 조정이 가능하고 색상, 강도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적절하게 이 정도 설정을 하고 완성을 해볼게요. 확실히 얼굴 부분이 밝아졌죠. 마지막으로 해상도를 높여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짜잔! 확실히 인물에 좀 집중이 되면서 사진이 예쁘게 보정이 됐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사진으로 한 번 더 보정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노랗게 피부톤이 나온 사진. 이런 사진 뭔지 아시죠? 근데 또 노랗다고 무작정 온도 조절만 하면 그 사진이 주는 따뜻한 느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부랑 배경을 좀 각각 다르게 강도를 다르게 해서 보정을 해줄 거고 그리고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부분 지우면서 인물에 집중되게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일단은 저부터 좀 보정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원래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의 최애 기능 얼굴 보정, 얼굴 작게. 이거 제가 진짜 정말 이 어플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얼굴 비율만 잘 잡아도 분위기가 확 살거든요. 천장에 이런 선들이 휘지 않는 선에서 멈춰줘야 합니다. 저
저는 딱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톤 보정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사진의 완성도에 방해되는 부분을 지우면서 보정을 해볼 건데, 이런 이렇게 CCTV 같은 것들 지우고요. 그리고 가방 옆에 놔둔 옷 부분 이런 거를 깔끔하게 지워볼게요. 이 팁이 있다면 최대한 브러쉬를 작게 해서 지우고 싶은 부분만 딱 선택하면 좀 더 깔끔하게 지울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본격적으로 노란 부분 조정을 해볼 건데, 인물, 피부 보정, 피부톤 여기 들어가면 그냥 톤업이 아니라 웜톤, 쿨톤 설정을 해서 얼굴색을 보정할 수 있거든요. 저는 쿨톤 쪽으로 선택하고 이게 톤업, 톤다운 다 가능한데 톤업으로 보정을 해볼게요. 인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진 톤도 맞춰야 돼서 너무 과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노란기 잡아주는 정도만 해볼게요. 이 정도! 한 끗 차이인데 느낌 좀 다르죠? 얼굴은 이 정도로 보정을 하고 전반적인 사진의 노란 느낌도 한번 잡아볼 건데, 필터에 가보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는데 저는 좀 자주 쓰는 필터들을 이렇게 즐겨찾기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 중에서 저는 필터, 화이트 필름, 이게 노란 부분을 좀 밝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이트 필름을 씌우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으면 안 되죠. 완전 범죄를 위해서 고화질로 한번 조정을 해주고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저장! 이제 전후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눈, 코, 입 하나 안 건드렸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마지막 사진 확대를 해도 깨지는 부분 없이 선명하게 완성되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정방향으로 딱 자르면 인스타그램 감성 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이전 사진들에서 인물 자세, 전반적인 사진 느낌의 보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얼굴 위주로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사진을 불러와 줍니다. 이때 생얼 아니었는데 요새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이게 화장이 내 얼굴보다 마스크에도 잘 먹는 느낌이죠. 자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너무 느낌이 없어가지고 좀 더 빛이 내리쬐는 느낌을 살려서 보정을 해볼게요. 시작은 얼굴 축소, 제 최애 기능으로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은 미세 조정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폰으로 할 때는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투박해지거나 뭉개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인식해서 미세 조정이 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막간 꿀팁이 있다면, 너무 과하게 보정을 하는 것보다 살짝 부족하지만 자연스러운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좋아요. 이게 그냥 눈을 키우는 것보다 메이크업 기능 활용해서 약간 음영을 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분위기 있게 예뻐지거든요. 제가 그걸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 화장을 할 건데 엄청 섬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 입술만 하더라도 바르는 방법이 다양해요. 저는 여기서 가장 윗입술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블러셔도 살짝 적용을 해주고, 컨투어 살짝, 그리고 아이섀도우 살짝, 이렇게 하면서 차례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너무 과하게 하면 어색하니까 적당히 적용을 할게요. 이제 메이크업까지 다 끝냈으니까 이제 배경을 한번 다듬어 줄 건데요. 부분 조정 클릭해서 채도를 좀 살려주고, 윗 하늘도 클릭해서 좀 더 파란 하늘로 만들어줄게요. 저는 좀더 햇살이 확 내려오는 느낌을 주고, 앞에 유리병 같은 것도 좀 반짝이는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이 부분 수정을 해볼게요. 적당히 얼굴 아랫부분에서 비춰주면 유리도 좀더 투명하게 빛나고, 인물 뒤쪽은 자연스럽게 비네팅이 되면서 빛을 받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는 제가 머리색이 좀 너무 까만 것 같아서 헤어 염색 기능으로 좀 조절을 해볼게요. 이것도 엄청 색이 많은데 이 중에서 저는 무난하게 살짝 빛나는 정도로 조절을 해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고화질, 보정 전, 후, 전, 후. 이게 다르죠? 좀 더 인물에 집중되면서 색감도 살고 빛을 정말 받는 듯한 느낌도 나는 사진이 됐죠? 오늘 제가 이렇게 제 사진을 직접 보정하면서 나름의 보정 꿀팁을 소개해드렸는데, 딱 정리해서 3개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목구비보다는 실루엣 보정, 사진으로는 왜곡된 얼굴을 축소하는 거랑 자세를 잡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제부, 인물을 살려주는 건데요. 부분 지우개로 지우고 또 조명으로 살릴 부분 살리면서 주제부를 확실히 각인시키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정 후에는 보정 티가 나지 않도록 고화질로 사진 출력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